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독서 토론하기 왕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면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의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왕건이라는 인물을 놓고 글쓴이의 의견과 비교해 가면서 생각해 보는 것. 책에서 왕건의 위대함만을 이야기하는데 왕건이 실수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배경을 생각하기에서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시대 상황은 어떠했을지 그리고 다른 책의 내용과 연결짓기해서 다른 위대한 왕들과 비교했을 때 왕건의 장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에 있어서 책 내용 가운데 사실을 다루거나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토론 주제로 선택하면 좋다고 하네요. 친구와 자신이 읽은 책이 다르더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왕건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네. 왕건은 저마다 세력을 다투던 후삼국의 난세 속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고려죠. 그는 무력을 가지고 세력을 잡았으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온건한 노선을 취했죠. 왕건은 뛰어난 지략과 회유와 관용의 지혜로 호족 세력을 비롯한 여러 세력을 끌어모아 우리 민족 최초의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어요.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내세우면서 통일 국가의 기반을 다져나갔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통치기구를 개편해 귀족들을 제압했고,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해 선진 관료 세력을 키웠어요. 또한 대외적으로는 자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중국의 여러 나라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죠. 자, 처음 고려를 세운 왕건. 다른 책에서는 또 어떻게 왕건을 이야기했는지 선생님이 또 들려줄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왕건. 한국 헤르만 헤세에서 나온 왕건에 대한 글 권태문 작가가 지었네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으르렁거리면서 불안하기 짝이 없었죠. 고려 태조 왕건이 살던 시대는 바로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이었어요. 왕건은 매우 너그러운 왕이었다고 전해지네요. 싸움보다는 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애썼고, 고려를 개국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없었던 것도 왕건이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후백제 견훤도 왕건의 너그러운 인품에 반해 손을 들고 고려에 항복해 왔어요.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로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 왕건은 높은 덕을 쌓고 어진 정치를 하는데 온 힘을 쏟았죠. 그러한 그의 노력은 고려의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고요. 왕건은 남쪽으로는 유화 정책을 펴고 북쪽으로는 북진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삼한을 통일하고 북쪽으로는 만주 벌판까지 관심을 두었죠. 북쪽의 발해가 망하자 발해의 유민들이 물밑듯이 고려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요. 동포애를 나타내 그들을 감싸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옛 땅인 고구려와 발해의 땅을 다시 찾지 못하고 눈을 감은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래요. 우리는 왕건의 나라 사랑과 국토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나라를 세계 속에서 다시 펼쳐야 될 때랍니다. 또 선생님이 왕건에 대해서 또 어떠한 업적들이 있는지 들려줄게요. 한눈에 보는 왕건의 생애, 어떻게 되었나요? 왕건은 송악의 호족인 왕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라 말 나라 전체가 몹시 혼란스런 시기에 견훤이 세운 후 백제와
궁예가 세운 후 고구려의 세력은 정차 성장해서 후 삼국시대를 맞죠. 궁예 밑에 들어가 장수가 된 왕건은 전쟁에서 세운 공로와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마침내 왕건이 후삼국을 평정하고 고려를 세우는 과정. 어떤지 우리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 보이는 건 왕건 등의 무관상이네요. 마치 고려개국, 사공신인 것처럼 왕릉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천년의 제국, 어딜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렇죠?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차지한 신라는 그 뒤로 100여 년 동안 번영을 누렸어요. 신라의 왕과 귀족들은 수도 금성에 살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화를 누렸죠. 하지만 진성여왕 등 후대 왕에 이르러서는 신라는 더 이상 과거의 거대한 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해요. 수도 금성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살기가 힘들어진 백성들은 차츰 신라의 반기를 들었어요. 사벌주의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신라에서 이탈하는 세력들이 늘어났고요. 지방에서는 스스로 군사를 모아 그곳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견원, 궁예, 왕건이랍니다. 선생님이 사진 자료 조금 더 보여줄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석등이라고 하는데요. 왕건이 나라를 번영을 위해 창건한 개국사의 석등이라고 합니다. 요게 또 보이는 건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천리장성. 천리장성의 모습이에요.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천리장성.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여기에 보이는 요 사진은 신라 경문왕 2년 도선이 창건한 도선사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능은 바로 고려 태조 왕건의 능인 현능이랍니다. 후백제를 세운 견원과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에 대해서 우리 조금 알아볼까요? 신라의 서남 해안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고 전라도 지방으로 간 견원은 그곳에서 군사 5천을 길러 무진주에 이어 완산주를 점령한 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후 백제를 세웠어요. 한편 신라의 왕자였던 궁예는 신라의 왕실에서 버림받고 세달사라는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가 양길이라는 지방 호족 밑에 들어가 세력을 키웠죠. 그는 901년 마침내 철원 지역에 후 고구려를 세웁니다. 여기에 보이는 건 태조 왕건이 남긴 바로 훈요 10조의 내용이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스님 있죠? 바로 도선 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북한 개성에 있다고 하네요. 고려 태조 왕건 능의 능문이에요. 와, 통일이 되면 우리는 이것들을 볼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사진 위주로 먼저 설명해 줄게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 고려 초기의 석탑인 헌화사 7층 석탑입니다. 7층인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맞나요? 네. 고구려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고려인들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고요. 개성시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시대의 왕궁 터인 만월대라고 합니다. 만월대. 그러네요. 자, 송악에서 태어난 왕건. 왕건은 877년 송악에서 왕융이라는 호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태조 왕건은 도선대사에게서 천문과 지리를 배우고 병법과 무예를 익혔죠.
895년에 그는 아버지를 따라 궁예의 부하가 되었고 철원 태수가 되었어요. 그 후에 궁예의 신임을 얻어 용맹을 떨쳤죠. 그때 신라는 나라의 운이 기울어져 여러 곳에서 반란 무리들이 일어나 세력을 키우고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왕건은 이들 무리들을 처부수고 공을 세워 궁예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곳엔 태조 왕건 등 고려의 왕 7분을 봉인한 숭의전이라고 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네요. 이곳에 보이는 좌상은 누구일까요?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입니다. 또 여기는 청자, 당초문 기화. 기화를 말하고 밑에 있는 여기는 금동은 고려시대의 금동보살 좌상이네요. 어우, 굉장히 힘이 넘치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건은 궁예의 신임을 아까 한 몸에 받았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왕건은 백성들에게나 부하들에게 덕을 쌓고 민심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에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왕건.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고친 궁예는 차츰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 죽이기를 밥 먹듯 했대요. 이를 보다 못한 신하와 장수들은 918년에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왕의 자리에 오른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919년 수도를 송악으로 옮겨 나라의 기틀을 다졌죠. 935년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치고 왕건의 신하가 되었으며 후백제의 견훤도 아들에게 밀려나서 고려에 항복해 왔어요. 왕건은 견훤을 잘 보살펴주며 안락하게 살도록 했죠. 936년 왕건은 견훤의 아들 신검을 쳐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멸망시켜요. 왕건은 꿈에 그리던 후삼국을 통일하고 신라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완전한 통일 국가를 이루었죠. 왕건의 꿈은 옛 고구려의 땅을 다시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펼치지 못한 채 94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기 화면에 이 보이는 모습 굉장히 웅장하죠? 개성에 지어진 고려 시대 최고 학문 기관인 바로 성균관입니다. 우리 남한에도 성균관이 있죠? 나중에 통일이 되면 개성에 한번 놀러 가봐요. 선생님도 볼 기회가 있었음 좋겠네요. 자, 태조 왕건의 호적 감싸안기 우리 한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게요. 태조 왕건의 호적 감싸안기는 사성 정책, 사신관 제도, 기인 제도, 혼인 제도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첫 번째 사성 정책은 힘 있는 호족에게 왕씨의 성을 주어 가족 관계를 맺거나 우대하여 호족 세력을 왕실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왕씨 성을 주는 것은 고려 왕족과 같은 귀한 신분으로 대우한다는 걸 뜻했다는 사성 정책. 또 사신관 제도는 뭘까요? 지방의 관리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지 사정에 밝은 호족을 이용해 지방 사회를 다스리는 제도예요. 첫 사신관은 신라의 경순왕으로 경주 지방의 세력을 살폈고, 그다음 기인 제도. 지방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면서 대우를 해주는 데서 비롯된 제도로 지방을 다스리는 데 이용했는데 이들을 기인이라고 했대요. 기인들은 인질과 같은 존재로 대개 관청에서 고향과 관계 있는 일을 맡아보았죠. 또 혼인 제도는 어땠을까요? 태조는 각 지방의 호족의 딸과 자신이 직접 혼인하거나
호족의 아들을 불러들여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관리의 딸과 혼인시켰어요. 혼인을 통해 핏줄로 연결되면 호족들이 쉽사리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 태조는 부인 29명을 두었고 그 사이에서 왕자 25명과 공주 9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와우, 대단하네요. 자, 뒤에 선생님이 왕건의 혼인 제도는 좀 어땠는지 자세히 들려줄게요.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 한번 볼게요. 태조 부인들의 출신 지역, 여기 이렇게 많이 있네요. 지금 우리 여기 홍성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홍주라고 불렸어요. 주, 태조 왕건은 29명이나 되는 왕후가 있었죠. 그들은 대부분 지방 호족의 딸들이었으며 그 사이에 아까 몇 명? 25명의 왕자와 9명의 공주를 두었다 했죠. 자, 왕건은 통일을 이루었지만 고려 초기는 호족과의 연합 국가였어요. 군사력과 재물을 가지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운 호족들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언제라도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죠. 또한 왕건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장수들도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죠. 그래서 통일 이전부터 지방 호족들과 가족이 되면 그들을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리라는 생각에 호족의 딸과 혼인하는 화합책을 썼던 거예요. 초기에 왕건은 나주의 오씨, 나주의 오씨, 정주의 유씨, 정주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풍덕천이라고 하는 정주, 그쵸? 평주의 유씨, 평주의 유씨, 경주의 김씨, 와우. 황주의 황보씨, 광주의 왕씨, 충주의 유씨 등 지방 호족들의 딸과 혼인해 그들을 황후나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 통일 무렵에는 의성옹씨, 평산박씨, 신주의 강씨 등과 혼인해 그의 후비는 모두 2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왕권의 안정책으로 실시한 이러한 혼인 정책은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지 못한 당시로서는 좋은 안전장치였다고 하네요. 확고한 지배체제를 갖추지 못한 왕권은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호족의 힘을 국가 조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라고 판단했고, 혼인 정책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대요. 그러나 왕건의 혼인 정책은 고려 왕실의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여러 부인에게서 태어난 왕자들과 그 외족들 간의 왕위 다툼으로 인해 왕실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이는 건 바로 고려 때 석불이에요. 태조는 건국 초기부터 불교를 숭상해 불상을 많이 만들어 세웠다고 해요. 아래의 불상은 고려 시대 것으로 개성 직할시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와, 북한에 가면 고려시대 때의 유물들을 많이 볼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좀 전에 훈유 10조에 대해서도 잠깐 이렇게 들려준 게 있었죠? 태조 왕건의 유훈으로 1010년 거란족의 2차 침입 때 불타 없어졌다가 현종 때 다시 헌종. 헌종 때 다시 정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후세 왕에게 전하노라. 태조는 맏아들 왕무를 태조로 정했으나 자신이 죽은 후 왕위 계승 문제로 고려가 다시 분열될 것이 걱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곁에서 자신을 보필해온 박술희 장군을 불러 후세 왕에게 내리는 10가지 가르침을 받아 적게 했죠. 후손들이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힐까봐 크게 근심스럽다. 이에 훈계를 써서 후손들에게 전하노니
아침, 저녁으로 펼쳐보아 길이 모범으로 삼기 바란다. 이렇게 시작되는 10가지 훈계를 바로 훈요십조라고 합니다. 훈요십조는 태조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과 사상을 요약한 것으로 고려 왕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태조는 특히 후대의 왕들이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읽어 옛일을 교훈 삼아 정치를 펼 것을 당부했죠. 태조는 훈요십조를 전하고 한달뒤 세상을 떠났어요. 태조가 다져놓은 통일왕조의 기반은 독특한 고려 문화를 일구는데 바탕이 되었고요. 태조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적극 받아들였고, 호족들은 자기 지역을 다스리며 다양한 지방 문화를 가꾸었죠. 이를 바탕으로 고려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문화의 나라로 나아갔네요. 어떤가요? 태조 왕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지금까지 고려를 건국한 왕건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